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. 제가 며칠 노래를 못 전해드려서 이렇게라는 노래를 전해드려도 될까 하고 오늘 공원에 올라왔는데요. 잠깐 코가 고치는 것 같죠?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, 이렇게 폭포에, 폭포에 이 물을 하는 게, 한 달에 거의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걸로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계속 안 틀고,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틀고, 쉬었다가 또 틀고,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, 좀 전에 공원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물소리가 나니까 시원한 것 같은데 물소리가 딱 줄으니까 또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느낌은 그만큼 내 마음을 즐겁게도 또 기쁘게도 또 우울하게도 슬프게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여기 안양에 있는 행사 중에 하나로 여성 백일장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이곳에 오긴 했는데, 행사가 취소된 거를 행사 참여자한테 연락도 안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없어요. 행사 자체가 없고 뭐 인터넷으로 대체하기로 했다. 연락도 없었고 접수됐다는 뭐 그것도 못 받았는데, 그래서 제가 안양에 너무 오래 살았지만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도, 저도 또 문화예술의 한 그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양이란 도시에서 과연 시민들께 어떤 문화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, 제 나름대로는 조금 체크한다고 할까?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에 참여해보지도 않고 어떤 독서를 날린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요즘 안양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이렇게 좀 참여해보려고 하고 있는데,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제 느낌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설프고 아마추어적이다,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지나가셔도 됩니다. 네, 죄송해요. 민폐 끼쳐드려가지고. 네,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곳에 한 곳에라도 오늘의 행사가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취소가 됐다, 뭐 그런 내용문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분께 조금 11시부터인데 11시 넘어서 가도 되냐고 전화를 했더니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, 제가 약간 제 눈으로 꼭 뭘 직접 확인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멀지도 않고 저희 엄마 사시는 곳에서 5분 거리인 위치라서 그냥 한번 와봤거든요. 와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안양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, 오늘.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도시에서 오늘 이런 느낌은 좀 별로 안 좋지만, 아무튼 저처럼 똑같은 느낌으로 오늘 당했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하지만 뭐 오랜만에, 저도 이 시민공원에 한 달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. 제가 이곳에 살면 운동삼아 매일매일 올라올 텐데, 지금 요즘에 하여튼 제가 공원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오늘도 운동삼아, 여기는 좀 높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어 올라왔는데, 오늘은 운동은 좀 제대로 못했지만 여기 위에서 보는 이 경치가 참 좋거든요. 여러분들 안양에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시민공원에 올라오셔서 좀
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놀이기구도 좀 타보시고, 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친구분들하고, 오늘 보니까, 취사는 물론 안 되겠지만, 당연히, 오신 분들께서는, 네네, 지나가셔도 됩니다. 네. 도시락, 떡 같은 걸 싸가지고 오셔가지고, 친구분들하고 같이 수다도 떠시고, 또 이야기도 하시고, 또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요. 답답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교외로 좀 나와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올라오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거를 알았어요.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올라왔는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곡 모닥불이란 곡 선택했어요. 아주 오래된 곡이기도 하지만 또 여름에 딱 맞는 곡이잖아요.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려고 합니다.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. 제가 9월 1일 가게 오픈할 동안은 두 달간은 이렇게 공원에 와서 생음악으로 완전히 생생한 생음악으로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오늘도 와서 조금 코드를 알고 있는 만한 곡을 늘 외워서 하던 옛날 시절에 비해서 반주기로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이 기억나는 곡이 별로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또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. 오늘은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노래한 곡 모닥불 박인희 씨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김대리 물러갈게요. 오늘 토요일이고요. 즐거운 주말이니까 뭐꼭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외롭게 식구가 많지 않으신 저처럼 한가하신 분들께서는 김대리 생생음악 삶아를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.